이어서 울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는 차량은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법 시행을 앞두고 잘 지켜지고 있는지 김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교차로. 파란불로 바뀌어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 하는데도 승용차가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합니다. 누구보다 교통법규를 지켜야 할 택시조차 그대로 가버립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어도 횡단보도를 지나쳐 우회전하고 새파란 불이 와가 우리는 건너간다니까. 건너가면 이만큼 가는데도 차가 지나가더라 하니까. 만에 그런 때가 만에. 심지어 보행자를 앞질러 1차로까지 이동하기도 합니다. 잘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고. 저도 운전을 하면서도 보거든요. 사람 내용에 대한 사고 의식이 좀 분명하지 못하니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 옆에 서 있기만 하더라도 신호에 상관없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단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아예 없을 경우엔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벌점 10점과 범칙금 성용 기준으로 6만 원이 부과가 되고요. 운전하실 때 한 번 더 일시정지하고 운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합니다. 잇따르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시행 초기 혼선이 우려되는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우회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보행자는 200여 명, 다친 사람은 13,000여 명에 이릅니다.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